꼭두각시 인형 피노키오 나는 내가 좋구나 바람머리 천사 만날 때는 나도 데려가 주려 아 친구들 안녕 뭐라고? 아 이 노래 이건 피노키오 노래야 우리 친구들도 피노키오 알고 있지? 오늘 엄마랑 피노키오 책도 읽고 피노키오 노래도 같이 불렀어. 에이, 정말 정말 재밌었어. 피아노 치고 미술도 하고 영어도 하면 바쁜데 너는 언제나 놀기만 하니 응? 나 말이야? 깜짝이야. 뭐가? 언제나 놀기만 하냐며. 그거 혹시 내 얘기야? 종이 너 친구들한테 내 흉 보고 있었지? 아니야, 똥아. 이건 피노키오 노래야. 너 피노키오는 알지? 당연히! 모른다고? 아, 깜짝이야. 아, 뭐야, 놀랬잖아. 호호, 나 아까부터 네 뒤에 있었거든? 네가 못 본 거거든? 알았거든. 에휴, 얘들아, 오늘도 싸움으로 시작하는구나. 오늘은 얘가 먼저 나 놀래킨 거야. 그리고 나 피노키오는 알고 있거든? 오, 뭐야, 이 오는 나 바보 아니거든? 맨날 모르겠는데? 그게 누군데? 그러다가 안다고 하니까 신기해서 그러지. 피노키오는 어떻게 알아? 지난번에 내가 네 과자 몰래 먹고 거짓말했을 때 네가 나한테 이 거짓말쟁이 피노키오야 그랬잖아. 아 맞다 그랬었지? 그래서 집에 가서 피노키오 책을 읽어봤지. 아 땅이 너도 읽어봤구나. 피노키오 너무 재밌지 않니? 난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에서 도망쳐 나올 때가 제일 재밌었어. 똥이 너는 어느 부분이 제일 재밌었어? 나는 피노키오가 제페트 할아버지 몰래 학교 안 가고 놀러 가는 게 제일 재밌었어. 나도 학교 가기 싫은데 피노키오처럼 엄마 몰래 놀러 가고 싶었거든. 역시 말썽꾸러기 똥이답구나. 에휴, 뭐? 말썽꾸러기? 아, 미안. 말썽꾸러기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똥이님인데 잘못 말했네. 야! 나 이제 거짓말 안 하거든. 피노키오처럼 코 길어질까봐 무서워서 절대 거짓말 안 한단 말이야. 피노키오도 똥이도 이제 거짓말 안 한다고. 진짜 그럴까? 진짜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피노키오는 정말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을지 궁금하단 말이었어. 아, 그렇구나. 나도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우리 한번 동화나라로 가서 피노키오를 만나보는 건 어때? 오,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나 피노키오 왕팬이거든. 가자. 뭐? 왕팬? 역시 똥이답다니까. 가만히 있어봐. 변기선 좀 부르게. 예이! 불러봐요 변기선. 변기선 없음 안 돼요. 동화나라 못 가요. 불러봐요 변기선. 예이! 출발! 제발. 우와, 솜사탕 진짜 맛있겠다. 먹고 싶다. 우와. 어, 거기 꼬마야. 네, 저요? 자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없잖니. 그러지 말고 와서 얼른 먹어버려.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이리 와보렴. 이건 그냥 솜사탕이 아니란다. 그냥 솜사탕이 아니라고요? 그럼 뭔데요? 이건 비밀인데 이 솜사탕을 먹으면 엄청 똑똑해지고 힘도 세진단다. 네? 진짜예요? 우와 대박. 자, 1,000원밖에 안 한단다. 어서 먹어보렴. 그런데 저는 돈이 없는걸요. 예, 네 바지 주머니에 있는 그거 돈 아니니?
아, 이건 할아버지가 공책 사오라고 주신 돈이에요. 이건 쓰면 안 돼요. 에이, 괜찮아 괜찮아. 몰래 솜사탕 사 먹고 돈은 잃어버렸다고 하면 되지. 안 돼요. 저 이제 거짓말 같은 건 절대 안 한다고요. 에이, 한 번인데 뭐 어때. 자, 이거 뿌렴.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니? 하지만... 에이, 괜찮아 괜찮아.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특별한 솜사탕을 못 먹으면 밤에 자다가도 생각이 날걸. 아, 안 되는데. 똑똑해지고 힘이 세지는 솜사탕이라니. 거짓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 저게 거짓말이라고? 난 진짜인 줄 알고 사 먹으려고 했는데. 똥아, 세상에 그런 솜사탕이 어딨어. 저건 솜사탕을 빨리 팔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 아, 그렇구나. 에이,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럼 우리가 피노키오를 말려야 하는 거 아닐까? 어떻게? 잠깐! 방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뭔데 뭔데? 피노키오가 솜사탕을 사 먹지 못하게! 못하게 우리가 다 먹어버리는 거야. 똥아, 지금 그런 장난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얼른 가서 말려보자. 그래 그래, 고민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좋아, 출동이다. 출동 출동. 아,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긴, 얼른 공책 사서 집에 가야지. 아, 깜짝이야, 너희 누구야? 나는 요정 뿡이라고 해. 아닌 것 같은데. 절대 요정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삐삐뿌뿌 특공대 요정 같은 존재다 이 말이지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흥, 지뿡. 그런데 삐삐뿌뿌 특공대라니, 그게 뭐야? 에, 소개할게. 우리는 동화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나타나 해결해주는 삐삐뿌뿌 특공대라고 해.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긴 갑자기 왜 나타난 거야? 우리가 아까부터 저기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솜사탕 아저씨가 좀 이상해서. 이상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생각해봐 피노키오야. 세상에 먹으면 똑똑해지고 힘이 세지는 솜사탕이 어딨어. 하지만 아저씨가... 그건 아저씨가 얼른 솜사탕을 팔려고 거짓말한 거지. 똥아, 아까는 너도 먹어보고 싶다며. 피노키오야, 내 생각도 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엔 네가 솜사탕을 사지 말고 얼른 공책을 사서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솜사탕이 너무 맛있게 생겼잖아. 그리고 얼른 먹고 집에 가서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할아버지가 믿지 않으실까? 피노키오야, 너한테 솜사탕이 중요해? 할아버지가 중요해? 당연히 할아버지지. 내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럼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속이고 실망시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 맞아 피노키오야,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솜사탕을 먹고 잠깐 기분 좋은 것보다 훨씬 소중한 일 같아.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아저씨, 저 이 솜사탕 안 먹을래요. 저한텐 거짓말쟁이가 파는 솜사탕보다 제페트 할아버지가 더더더 소중하다고요. 그리고 아저씨, 다시는 어린이들에게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맞아요, 아저씨 나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솜사탕은 정말 특별한 솜사탕이라니까. 아저씨 안 되겠어요. 저 뿡이 요정이 마법을 걸었어요. 요정? 마법? 그게 무슨 말이니? 아저씨는 이제부터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지게 될 거예요. 뿌링 뿌링 뿌리리링. 또 시작이구나. 얘들아, 가자. 아니야, 똥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저씨 코가 진짜 길어졌다. 그렇지, 똥아? 우와, 아저씨 코가 진짜 길어졌어요. 진짜? 아니잖아!
애기 녀석들! 어른한테 거짓말이나 하고! 아저씨도 어린이들한테 거짓말했잖아요. 어때요? 당하니까 기분 나쁘죠? 아저씨,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착한 어른이 돼야 해요. 우리가 계속 지켜볼 거라고요. 아, 알았다. 이제부턴 거짓말하지 않으마. 오늘도 우리가 해냈다. 우리 힘만으로 된 건 아니야. 피노키오가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맞아, 피노키오! 너 이제 진짜 거짓말 안 하는 착한 어린이가 됐구나. 다 너희들 덕분이야. 그러면 피노키오야, 솜사탕 좀 사줄래? 짱이야! 장난이야, 장난. 장난이 아닌 것 같았는데. 진짜라니까! 나도 이제 거짓말 안 한다고! 나도 장난이야, 장난. 너희들 진짜 재밌는 친구들 같아.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그래. 우리가 앞으로도 자주 놀러올게. 그때까지 할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어, 피노키오야. 응, 그럴게. 거짓말을 해서 소중한 사람을 실망시키는 건 옳지 못하다는 걸 오늘 또 깨달았거든. 오, 피노키오 제법인데. 그럼 약속 꼭 지켜. 아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말고. 그럼 피노키오도 우리 친구들도 안녕. 안녕.